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 오후장 현명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오후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뭐 아침나절 한 30분간 외국인들이 선물을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면서 끌어올렸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수 그 코스피 관련된 순매수는 다소 좀 제한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6월달 고점의 코스피 2420포인트 여기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주 FOMC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국내의 대형사들의 어떤 실적이 확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로 전체적으로 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급반등하기보다는 경계감을 가지고 좀 다소 좀 제한적인 반등세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PMI 지표라는 이런 부분에 좀 좋지 않은 부분에서는 하락세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후장에 대해서 변동성 아무래도 수급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오늘 완성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현대차와 기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게 거래됐던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새로운 어떤 그 정사진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에서 1년 넘게 주가가 쉬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 공장 관련된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마 2분기 실적에서 보셨듯이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는데요. 현대차는 3조 가까운 영업이익 그리고 기아는 최초로 2조 원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2조 2천억을 넘어서는 이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좀 주춤거리다가 다시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미국 쪽의 인센티브 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현대계약 관련해서 2분기 피크아웃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슈는 전반적으로 환율 효과라든지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쇼에 대한 어떤 그 거품이 좀 꺼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자동차 재고일 수가 39일 정도 되는데 현대차는 7일 정도 그리고 기아는 13.9일 정도로 재고 수준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고 글로벌 재고 수준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센티브율도 역사적인 최저치를 계속적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수요가 상당히 좋다는 점이고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고차종, 프리미엄 차종, 특히 제네시스 라인업이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RV 차량을 상당히 잘 팔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가격 효과라든지 믹스 개선 이런 부분들이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상당히 실적이 3분기에도 우수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PER 5배 정도 수준의 현재 주가가 좀 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품 섹터들도 다소 작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된 물량 공급이 또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물량 공급이 약간의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볼륨에 대한 증가가 있다는 점에서는 부품주들도 천천히 완성차를 뒤따라서 아마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품주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는 관련 부품주 중에 어떠한 종목을 좀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부품주 중에서는 대형사 가운데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뭐 위아 이런 종목들이 대형사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섹터 중에서는 오늘 준비할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사실 그 2차 전지 캔 전문 업체로서 자동차 부품 전체적인 부분들을 2020년대 중단을 했고요. 현재는 2차 전지 부품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신 EDP입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 기준 제품별 매출액 비중은 원통형 캔 관련된 44.7% 그리고 중대형 캔이 40.3% 정도 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는 2차 전지 셀 업체 중에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상신 EDP 중대형 캔 매출액 비중은 2016년도에 1.8%에서 2022년 1분기 40.3%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 SDI와 높은 매출액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저용 전지 캐파가 2021년 41기가와트 정도에서 25년도에는 113.9기가와트로 매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른 꾸준한 낙수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신이 이렇게 상당히 좋은 부분을 볼 수 있겠고 또한 현재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원형 전지 부품을 대응해주고 있는 만큼 향후에 4680 배터리 시장 확대 시에 새로운 성장 기폭제가 될 기대해 볼만 합니다. 4680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삼성 SDI가 테슬라 향으로 지금 나가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 전방 고객사 2차 전지 캐파 확대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뭐 4680 관련된 배터리 라인 중에서는 TCC 스틸이나 그다음에 상신 EDP, 그다음에 슬링 SSC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로 4680 배터리 쪽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신 EDP는 특히나 관련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종 기업 대비 상당한 저평가 부분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EDP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 잡아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